자구산 정상은 2년 전에 갔다 와서 오늘은 자구정 쪽으로 갑니다. 한국정원인데? 응? 일단 어떻게 오세요? 도로 내려와야지. 이리로 내려온다고? 일로 내려온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평 자구산 산행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구정 쪽으로 올라갑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였고 산책하는 기분입니다.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길입니다. 산책길. 쉼터입니다. 초입은 쉬워 보였는데 산이라는 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럼 상당한 오르막길입니다. 바닥 흙길이라서 걷기에는 무리가 없는데 낙엽이 많아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 경사가 50도, 60도 정도 되겠는데요. 올라오세요. 네. 계속되는 오르막길입니다. 아, 산이 생각보다 오르막이 심합니다. 네, 쉼터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쉼터에서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으로 황금향과 사과입니다. 딸 친구가 보내줬어요. 우리 딸 친구가 보내줬어요. 제 구독자입니다. 힘드세요? 날이 더워요. 더워요? 오늘 날씨가 따뜻합니다.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하나하나 벗었더니 가방이 빵빵합니다. 산이 계단이 전혀 없고 흙길입니다. 흙길. 초보들이 걷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다리에 크게 무리도 안 가고 근데 경사는 좀 있는 편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아, 이쪽에서 휴양림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0.7km 내려가면 휴양림이 있고요. 우리가 방포에서 시작했으니까 870m 올라왔습니다. 자구정까지는 1700m 정도 남았습니다. 낙엽길입니다. 낙엽. 사과합사 낙엽 밟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점심입니다. 김밥하고 컵라면, 볶은 김치 가져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따뜻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